다녀왔습니다. 아, 어서 와. 이런 건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. 아이고, 그냥 저 주세요. 아, 아니야, 걔는 김에 내가 갤게. 싫어. 아니, 줘. 아, 미안해. 제 속옷 남이 만지는 거 싫어요. 남? 저희 엄마도 맡기지 않았어요. 다음부터 이런 빨래는 그냥 두세요. 왔어? 예. 다 왔습니다. 아, 저 이거 오다가 과일 좀 샀어요. 그래. 무슨 일 있어요? 어머니요. 나한테 잘해주시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나 어쩜 땐 부담돼. 뭐든 주는 거에 비해서 받는 게 많으면 부담스러운 거잖아요. 어제 영심 언니가 서운했다는 것도 난 이해가 돼. 어머님은 수경 씨랑 친하게 지내시려고. 나도 어머니 좋아해요. 그리고 사람이 천천히 좋아지고 정이 드는 거지 이렇게 한꺼번에 이러면 아, 나 감당이 안 돼요. 어머니가 그러시는 게 싫은 건 아니죠? 그런 건 아니에요. 근데 영심 언니 말대로 어머니가 내 눈치 너무 보는 것 같아서 그것도 부담돼요. 눈치는 내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. 어머님은 수경 씨 편하게 해주려다 보니까 그러신 걸 거예요. 나 못됐죠. 잘해주시는데도 이렇게 투정만 부리고. 수경 씨 마음 이해해요. 난 수경 씨가 어머니를 좀 더 편하게 대했으면 해요. 친엄마라고 생각하고 투정도 부리고 싫으면 싫다고 말해요. 오히려 그걸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어떻게 그래요? 내 말대로 해봐요. 그러다 어머니 삐지시면 현태 씨가 다 책임질 거예요? 그래요? 참.